요즘은 대부분의 정원이 한창 예쁠 때입니다. 저는 유독 이맘때면 정원을 둘러보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거든요. 15년 전 폐가 수준의 빈집을 마련했을 때이집 마당에는 온통 쑥밭인 데다가 달랑 돌배나무 한 그루만 있었답니다. 몇 년을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제 취향대로 만들었기에 애착이 많이 가는 이 정도의 정원이 되었답니다. 그래서 제게는 특별한 이 정원을 저는 사랑스러운 정원이라고 표현한답니다. 사랑스러운 이 정원은 노인이 되어가는 제게 소녀 감성을 심어주어 소꿉장난하듯 행복을 만들기도 하는 감사한 정원입니다.